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할 거는 참가자들의 데이터를 합쳐보는 걸할 겁니다. 그래서 이프라임으로 치면은 멀지 기능을 어떻게 R로 구현하는지 알아본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원래는 그 뮤테이트나 서머라이즈를 먼저 하려고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평상시에 자료 분석을 했던 경험 되살려보면 이제 fMRI나 뇌파 자료 같은 거를 분석을 많이 했는데 그런 자료 같은 경우에는 먼저 한 참가자 수준에서 어떤 조건별로 평균 RT라든지 에큐러시를 이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자료를 가지고 집단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분석을 했어요. 이 행동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굳이 한 참가자별로 RT 이걸 다 계산한 다음에 다 집단별로 합치지 않고 바로 그냥 집단별로 집단 데이터를 쭉 모은 다음에 그거를 참가자 인덱스별로 그룹 바이를 해가지고 분석하는 방법이 훨씬 간편하고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뮤테이트나 서머라이즈를 먼저 하기 전에 참가자들의 데이터를 머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주로 사용하게 될 함수들은 이제 forLoop나 아니면은 rbind가 될 거예요. 먼저 개요를 잠깐 살펴보자면 이제 forLoop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실험하는 사람들한테서는 이 포루프를 많이 쓸 거예요. 이제 왜냐면은 실험을 하게 되면은 참가자별로 엑셀 파일이나 CSV 파일이나 아니면 데 파일이나 실험 결과가 출력되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 일일이 다 하는 건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그 리스트 파일 함수를 이용해서 리드 CSV를 할 파일 목록들을 쭉 출력을 했어요. 각각의 파일을 이제 읽어가지고 합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이때 forLoop가 굉장히 유용할 거라는 거죠. forLoop 사용 방법은 먼저 for를 쓴 다음에 그다음 괄호를 씁니다. 괄호 안에 이제 이 items 안에 그러니까 임의로 item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가상 변수를 만들어줘요. 이거는 이제 이따가 알 보면서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items만큼의 그 루프를 계속 반복해서 진행할 건데 각각의 루프마다 어떻게 할 건지 이거를 중괄호 안에 넣어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forLoop 안에 rbind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만들고 그 데이터 프레임에 이제 비트로 계속 붙여나가는 거죠. 참가자마다 비트로 쭉쭉쭉 붙여나가면은 이 프라임에서 머지 기능을 우리 활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rbind 함수가 이제 참가자들의 데이터를 합치는 데 사용되는데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 합치는 데이터 프레임에 모든 열 개수가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만약에 A 참가자 같은 경우에는 열 수가 두 개밖에 없는데 B 참가자 같은 경우에는 세 개의 열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렇게 되면은 이두 참가자의 데이터를 결합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따가 실습 한번 해보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확인을 할 거고 이 문제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이전에 배웠던 셀렉트 함수를 이용해서 필요한 열만 뽑은 다음에 각 참가자별로 분석에 사용한 열을 맞추는 거죠. 그 다음에 rbind를 써가지고 행을 이제 결합하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forLoop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잠깐 복습을 하자면은 리스트 파일스 이용하는 이전 강의에서 마지막으로 만들었던 게 all fList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all 파일 리스트의 약자고 이 all fList에서는 총 13개의 CSV 파일 경로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13개의 파일 경로가 저장되어 있으니까 총 13번 루프를 돌린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루프에서는 뒤에 1333으로 끝나는 CSV 파일을 읽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루프에서는 1158, 세 번째 루프에서는 1206 이렇게 읽어 나간다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쓰냐면은 내가 파일을 먼저 읽어드릴 파일 목록에 다 들어가 있는 변수를 in 다음에 넣습니다. 그래서 in all fList를 먼저 입력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하나씩 꺼낸다고 했으니까 하나하나씩 꺼내는 그 변수에 목록을 지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일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미리 지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 이 forLoop가 돌아가는 동안만 사용하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printf 파일만 한번 쭉 해볼게요. print 파일 하면은 파일은 처음에는 이거였다가 두 번째 루프에서는 얘로 되고 세 번째 루프에서는 이렇게 되고 바뀌는 식으로 진행될 거예요. 이 all 파일 리스트에 있는 항목 하나하나 다 읽어가지고 그때그때 제가 임시적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보시면은 이 파일이라고 하는 게총 13번 출력됐는데
출력할 때마다 이제 F리스트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하는 그 항목들을 임시로 받아가지고 출력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파일이라고 제가 설정해 준 이유는 뭐냐면은 실험을 하면서 사용하는 자료는 참가자의 CSV 자료고 이 F리스트 안에는 파일들의 경로가 들어있다고 저장 말했었어요. 그래서 이 read CSV를 사용할 할때 파일 이름을 지정해 줘야 되는데 그 임시로 지정하는 파일 이름을 지정해 주기 위해서 제가 파일이라는 변수를 임시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루프가 돌아갈 때마다 read CSV를 해가지고 파일을 이제 변수를 넣어주게 되면은 그거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파일 이름이 여기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쭉 하게 되면은 짧은 시간이지만 이 포루프가 돌아가면서 13개의 CSV 파일을 다 읽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확인해 볼수 있는 게이 DIM이라고 하는 경우는 이제 dimension의 약자인데 그 데이터 프레임에 행이 몇 개고 열이 몇 개인지를 표시해 줘요. 그래서 첫 번째로 들어가 있는 거는 행, 두 번째는 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에 보시면은 총 13개의 파일이 나왔는데 어떨 때는 데이터 행이 10개, 열이 35개였고 어떨 때는 104개, 80개, 어떨 때는 557, 46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즉 데이터의 어떤 행과 열 개수가 좀 다르다고 볼수 있는 거죠.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이제 데이터의 열 개수가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첫 번째 데이터는 열 개수가 35인데 두 번째 데이터는 80개, 그 다음에 후반부는 46개로 다 동일하죠. 밑에 R바인드를 써가지고 이 데이터를 이제 머지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한번 보죠. 데이터 프레임을 먼저 합치기 위해서는 빈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밑으로 차곡차곡 쌓아 나갈 건데 빈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방법은 데이터.frame 괄호 열고 괄호 닫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입력하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TMP라고 하는 이 변수에 데이터 프레임을 할당시킨 거죠.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TMP라는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여기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까 위랑 동일한 for loop인데 점이라고 본다고 치면 이 TMP는 R-bind, TMP, SUBJ 데이터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파일을 all f리스트에 첫 번째 걸로 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파일 같은 경우에는 뒤에 1333으로 끝나는 CSV 파일인데 이때 TMP R-bind 이걸 하게 되면 이때는 작동합니다. 왜냐면은 TMP는 아무것도 없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첫 번째 거를 합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변수가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만 이거를 for loop로 여러 명을 동시에 돌려버린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보시면은 지금 오류가 발생했는데 첫 번째 파일 읽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끝까지 다 돌아갔어요. TMP까지 R바인드 해가지고 하는 것까지 문제가 없어서 작동이 됐는데 두 번째 파일 이 G1으로 시작하고 1158로 끝나는 이 CSV 파일을 처리할 때 TMP 이쪽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때 발생한 오류를 보면은 이제 Number of columns of arguments do not match.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칼럼의 개수가 일치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서브젝트 데이터를 잠깐 보면은 디멘션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dim TMP. TMP는 이제 10,35개로 정해져 있는데 dim SUBJ 데이터. 얘는 행이 104개, 열이 8. 행의 개수는 사실 문제가 안 되는데 열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아래로 이어 붙이는 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하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select 함수를 이용해서 열의 개수를 임의로 맞춰주면 돼요. 다만 지금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변수명 자체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select 함수를 사용하진 않겠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R-bind만 쓰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건각 참가자마다 이 행이 어떤 참가자의 데이터인지 구분을 못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을 해주는 절차가 필요한데, 구분을 해주기 위해서는 각 엑셀을 읽어서 이 엑셀이 어떤 참가자의 데이터다라고 명시해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거는 뮤테이트를 이용해서 진행할 수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